회사 친구들하고 같이 주말마다 벽화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힘들지만 다 같이 하게 되면 뿌듯함을 느끼고 제가 진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이유? 저희는 아주 작은 걸 도와드리는 건데 그분들한테는 아주 절실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봉사를 하는 이유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람이 되죠. 내가 돕고는 있지만 마치 같이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준비돼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은 항상 가벼워요. 그리고 제게 오는 건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보람된 시간이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상대방의 진짜 그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나 자신이 같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고양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1일 리포터 차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원봉사센터 민원실에 찾아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곳이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센터를 이어주는 민원실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와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 관리하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인증하는 활동 지원팀, 자원봉사 정보 제공 및 활동을 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기획 홍보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운영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관리하며 인센티브 카드 발급 및 인센티브 가맹점을 발굴하는 경영관리팀 등 여러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65에 회원 가입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PC나 스마트폰 통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뭐가 있나요? 여기 팜플렛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시고 봉사 신청하시면 돼요. 자원봉사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께 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을 전달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행정활동, 교통환경 캠페인, 집수리, 벽화봉사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입하기 위해 1365 자원봉사 포털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가입 동의를 하시고 실명 인증, 그리고 회원 정보를 입력하시면 회원 가입이 됩니다. 봉사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봉사 참여 페이지에 지역별 봉사 조직을 선택하신 뒤 원하시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 모집 정보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보람찬 일인데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혜택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양시 내의 여러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이 가능한 무료주차권, 두 번째로는 영화관과 식당, 그리고 각종 마트와 병원에서 할인 혜택이 가능한 무료 인센티브 카드,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 활동 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일들을 대비한 무료 상해 보험까지. 이쯤 되면 일석이조, 아니 일석사조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제 이 인센티브 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카드로 영화 티켓이 얼마나 할인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죄송합니다. 어떤 영화를 하세요? 이 카드 할인되나요? 네, 이 카드 할인됩니다. 이렇게 할인이 되었습니다. 최대 6,000원까지. 더구나 혼자가 아니라 동반 1인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음번에는 친구와 함께 오는 것도 참 좋겠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잘 따라오셨죠? 나의 이웃과 주변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나도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365 자원봉사센터 클릭 잊지 마세요.